넷플릭스의 세계 걸그룹 최초 다큐멘터리 주인공이 됐는데요. 반대로 블랙핑크가 즐겨본 콘텐츠나 장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? 넷플릭스 콘텐츠 중에 제니? 네, 저희 다 시간 날 때 넷플릭스를 꼭 챙겨보는 편인데 저는 뭔가 킹덤도 진짜 재밌게 봤고 재밌죠. 종이의 집도 너무 좋아했고 재밌죠. 기묘한 이야기 좋아했고 다크도 좋아했고 블랙미러 좋아했고 계속할 수 있어요. 오늘 안에 다 대답할 수 있나요? 네, 그만큼 정말 실제로 저희가 너무 즐겨보고 너무 잘 뭔가 같이 작업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. 저희 네 명 다 너무 설레는 순간인 것 같아요.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이 많잖아요. 거기에 이제 딱 블랙핑크 세상을 밝혀라 딱 오늘의 순위 딱